한글문화큰잔치와 사단법인 우리문화지킴이가 함께하는 KBS 쿨 FM 이소라의 가요광장 특집 공개방송 2014 한글문화큰잔치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. 네, 지금 이곳 경복궁합 특설 무대에 진짜 많은 관객들이 계신데요. 이어지는 무대는 풋풋하고 상큼한 가을밤으로 물들여볼까 합니다. 올 가을 모든 여성분들이 이 말 한마디씩 들었으면 좋겠는데요. 귀여운 소녀에서 무려 30kg 감량 후 아름다운 승려로 변신한 그녀 박보람씨입니다. 이렇게 가슴이 내 주위야 무리야 뭐라 아우 내 눈물이 야 저긴 건 아니지 다음 순간 골짜 보겠다 슬픈 말을